주택가격에 대한 버블 이야기는 2019년도에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주택가격이 올라가는데 인구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경제 맨날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버블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내지는 남유럽 무슨 재정위기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전부 다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그러면은 이제 그 근거의 관점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거품이 있는 건가요? 아, 지금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료는 별로 안 올랐던 것 같고 맞아요. 경제적으로 대단히 2-3년 동안에 뭐 혁신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쵸. 근데 집값이 많이 갑자기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버블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3년 정도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경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택도 자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작년 연말을 전후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버블의 붕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네. 그 기간 동안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의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자산 가격의 변화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 붕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분들이 버블이 붕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산이 크게 낮아진 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이것이 버블의 붕괴라고 하는 것에 정의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영끌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시장의 변곡점이 올 때마다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택가격을 크게 낮추는 영향을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네. 잘 생각해보면 아까도 버블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되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네. 금융기관도 무리하다는 걸 알지만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시장의 다수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근데 급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다수였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급매로 매각을 한 주택들이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되고 나니까 다시 가격이 저점을 다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시장의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재정적인 여건이 걱정은 되지만 그분들이 다수가 아닌 이상 버블이 없고 없는 버블이 붕괴되진 않죠. 다만 이제 지역이나 혹은 단지별로 급매물이 좀 형성된다. 급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버블이 없다는 그 말 속에는 그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이 있다 있으신 거잖아요. 기준 가격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터지기 전에 사정적으로 측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후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네. 버블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꾸로 추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연말을 전후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경험을 했죠. 네. 사실 이 정도의 충격은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지 않는 충격이에요. 그런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급매물이 나오고 그것이 시장에서 소화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매물이 출현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버블이 붕괴하지 않았다.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사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버블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네.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2020년을 찝어주셨어요. 네. 2020년 이전 가격에는 거품이 없었다. 그 근거는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제 2020년 이전 가격을 저희가 이제 들었던 거는 팬데믹 기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기간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이제 논리를 확장을 하다 보면 무리한 논리를 저희가 이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그쪽 뒤쪽까지는 하지 않았고 주택가격에 대한 버블 이야기는 2019년도에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주택가격이 올라가는데 인구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경제 맨날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버블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내지는 남유럽 무슨 재정위기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전부 다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성취를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뭐 부도가 나와서 쓰러진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 국민들이 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만한 특별한 소재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내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시절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럼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사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독특한 경험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물론 국제적으로 주택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네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러면 당연히 수도권의 집값은 더 많이 올라야죠. 자, 이런 걸 이제 차치하고 전국 주택가격 수준에서 보게 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 폭을 한 20년 평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2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공고하게 퍼져 있고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주택을 구입하기가 좋은 시절이 20년간 지속되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정도까지의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걸 경험을 하셨겠지만 버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그때부터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나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 네. 버블이 형성되기 굉장히 좋은 시절이기도 했다라고 네.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진 경험은 거의 없거든요. PD님이 말씀을 하실 때 현재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버블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집필한 그 시점만 해도 네. 금리가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가 되면 사실 버블이 형성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사례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버블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앞에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기간이 2년 반 요 네. 정도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요 저금리 상태에서 시장이 적응을 할 기간은 충분하죠. 저금리 상황을 전제로 깔고 네. 개발 계획을 세운다거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긴 하지만 네.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빚은 집을 팔아서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기에는 2년만 좀 짧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버블은 지금도 없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결론에 도달했고요. 아주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가장 큰 근거로는 금리가 단기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집값이 이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근거가 통화량이거든요. 아하. 근데 뭐 최근에 뭐 통화량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고 집값은 거의 뭐 30% 40%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올리죠. 왜냐하면 돈값이 떨어진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통화량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네. 개별 주택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네. 아주 소수의 금액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다 합쳐보면 어마어마한 금액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가 생각보다 부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기 어렵죠. 올해도 이번 달에도 월급 남네. 우리 회사 힘들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니까 피부로 느끼긴 어렵죠.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집값이 크게 움직이는 사례가 연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 예. 보통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니까 안 사는 거. 예.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간을 공급하는 재화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네.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지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좀 납득은 잘 안 가시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공간만 제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네. 비싼 돈을 내고 동일한 효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람들이 자기가 지불하는 금액 하고 자기가 느끼는 효용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수요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뭐 남의 집에 산다고 하면 뭐 임대료를 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네.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임대료를 낸다고 생각을 잘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단순히 지불하는 내 주머니에 나가는 돈만 뿐만 아니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지만 지불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실은 기회비용이에요. 이 기회비용의 일환으로 사용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부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자기가 살려면 이 정도의 집에서 남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임대료를 나한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지 아예 돈이 안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론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요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내는 임대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공간을 수요하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단순히 주택이 공간을 제공하는 재화라면 이런 메커니즘은 작동을 해요. 근데 자기 집이면 이게 자산으로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내는 사용자 비용을 집값으로 벌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집을 사는 게 유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느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적인 수요 곡선하고 전혀 다른 수요 곡선이 그려져서 네. 야 이거는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주장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나는 거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과 얻는 효용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수요의 규모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높아지는 시세 차익으로 벌충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지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비용하고 효용을 계속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다소 특이해 보이긴 하지만 경제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반대로도 되는 건가요? 뭐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감소하는 건가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할 때 남의 집에 임차로 계신 분들은 임대료를 계속 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집에 거주한 분도 사용자 비용 계속 내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기다 더해서 어떤 비용을 추가로 받냐면 자산가치가 하락해서 얻어지는 시세 손실 여기까지 얹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